네, 리턴이 되지 않네요. 자, 이러면 경주는 기회입니다. 자, 뒷공간 많거든요. 양준모 오른쪽. 아, 약간 패스가 밀렸습니다. 자, 손경환이 붙여줬고 골키트! 슛! 경주 한수원이 앞서나갑니다. 양준모! 자, 양준모 선수가 시즌 첫 골을 신고를 합니다. 확실하게 역습 과정에서 나가는 패스를 굉장히 좋았고요. 네. 템포가 죽는 듯했지만 크로스 올린 이후에 마무리, 그리고 골대 맞고 나온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이 축구에서 세컨볼의 중요성은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는데 정확히 보여줬던 양준모 선수였습니다. 네, 확실히 뒤에서부터 침투에 들어가면서 이 한 번 생긴 이 찬스를 놓치지 않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경주는 오늘 준비해온 이 패턴을 결국엔 잘 활용하면서 아, 마무리를 짓네요. 자, 청주 입장에서는 오랜만에 이 지공 상황이었는데 역습 상황의 실점 굉장히 뼈아플 것 같습니다. 아, 이 크로스가 굉장히 좋았어요. 네. 자, 그리고 또 정태쿤이라는 타워를 이용해서 만들어낸 득점이기 때문에 자, 경주의 의도가 통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순간적으로 이정택 선수가 뒤로 도는 정태쿤 선수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슈팅까지 허용하게 되는 조금 아쉬운 상황이 이어졌죠. 자, 이정택 선수가 정태쿤 선수를 막지 못하면서 네. 야, 이 양준모 앞에 거의 공짜 찬스가 왔고요. 아, 살려내면서 야, 드디어 양준모가 기록을 했군요. 네, 그리고 최근 이 2연패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확실히 양준모 선수에 대한 어떤 기쁨이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도 울퉁불퉁한 지역을 통과했습니다. 자, 왼쪽에서 크로스 연결! 아! 피었어요! 추가골! 경주 한수원! 자, 지금도 정태쿤 선수가 순간적으로 침투하는 움직임 굉장히 좋았고 네. 직전 상황에서는 골대를 맞췄지만 이번 기회에선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정태쿤 오늘 좋은데요? 네, 굉장히 이 정태쿤 선수가 침투하는 동작이 굉장히 오늘 경기 위협적으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야, 전반전에만 두 골 빠르게 만들어내면서 야, 2대0 스코어를 만들어내는 경주입니다. 야, 정태권 선수 굉장히 기뻐하고 있어요. 자, 오늘 경주의 양쪽 측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렇습니다. 직전 골 장면에서는 이 오른쪽 측면에서 올라오는 크로스, 이번 장면에서는 왼쪽에서 올라오는 크로스를 통해서 이 또 확실한 득점을 해줬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가 초반에 이 장지성 선수가 볼을 많이 만지고 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 하나 해주네요. 네, 지금도 장지성 선수를 마크하는 선수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쉽게 편하게 크로스를 올렸고 야, 네. 이 골키퍼 앞에 떨어지는 크로스가 이제 가장 막기 어려운 공인데 정확하게 그런 궤적을 봤습니다. 네, 이 지금 상황에서 신민 골키퍼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자, 밀고 갑니다. 네, 지금은 수비 성공하는 송명근. 아, 네, 압박 좋아요. 자, 원투 좋았습니다. 잘 때 말 때 접어놓고 그대로 슛! 짜자! 원더골! 3대0! 자, 장지성이 또 먼 거리에서 원더골을 성공시킵니다. 야, 대단한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올 시즌 넣었던 두 골 모두 이 원더골이었는데 이 본인의 시즌 세 번째 골 또한 원더골로 마무리하는 장지성입니다. 야, 오늘 장지성 좋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제는 대포 슈팅 원더골까지 장려시킵니다. 자, 기존에는 오른발 안으로 접어오면서 오른발로 때린 슈팅이 좋았던 선수인데 이번에는 왼발 각도로 완벽하게 때려내는 슈팅이었습니다. 야, 이거는 큰데요. 다시 보시죠. 야, 볼 차단 이후에 이 쇄도를 했고 네. 야, 접어놓고 때리는 판단이 너무 좋았습니다. 자, 그냥 그대로 본인의 이 무게를 실어서 발만 갖다 대는 그런 좋은 슈팅이었는데 네. 완벽한 궤적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야, 이 송명근 선수가 후반에 들어와서 어쨌거나 수비 역할에서 잘해줬었는데 그 송명근을 또 따돌렸던 게 아, 굉장히 인상 깊네요. 네. 양준모 손경환 아, 확실히 빈 공간이 많죠. 자, 넣어주는 패스 좋아요! 좋아요! 접어놓고 슛! 골! 서동현! 4대0! 자, 확실히 청주 킬러 서동현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도 득점을 펼쳐냅니다. 아, 너무 침착했어요. 네, 이렇게 되면 서동현 선수는 4경기 연속으로 청주 상대로 골을 기록을 하게 됐고요. 네. 또 4경기에서 5골이라는 정말 대단한 득점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대단한 득점, 완벽한 침착함까지 야, 4대0이라는 스코어까지 보게 되네요. 자, 정말 이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중간에 계속 간격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도 손흥민 선수가 이 접어내는 동작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이 바로 때렸더라면 수비가 두 명이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을 텐데 완전 따돌렸습니다. 네, 이
두 명의 중앙 센터백을 한 번에 따돌리는 이 저번에는 동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양준모 선수의 패스도 굉장히 좋았어요. 네, 오늘 양준모 선수가 정말 그동안 아쉬웠던